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봅니다. 780년에 있습니다. 780년 욥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벌어나니 너희가 심판량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예, 8월 달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30차 우리 김치수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살아계신 구속자 대속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김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름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원래는 거룩한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며 이 악한 병을 뚫고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은 정체를 드러내고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야말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욥에게 행한 끔찍한 일을 보면 참으로 치가 떨립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욥의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키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게 하고 욥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상처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괴로워서 죽기를 바라는 중에 그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듣기까지 한 마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악창이 나서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구더기 나오면 징그러워 밟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구더기가 밖에서 나가면은 도로 잡아가지고 그 상처에 도로 나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구데기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벌벌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구데기가 여기서
움직이면은 자기가 덜 아프대요. 구데이가 움직이니까 간질간질해가지고 덜 아프대요. 구데이가 빠지면은 아프가 못 견딘대요. 그래서 구데기를 자꾸 잡아가지고 상체에 갖다 자꾸 놓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그걸 막 나가면 우리 팔로 찌기려고 하면 아 그러지 마라 잡아가지고 지금 상체에 도로 얹는 거예요. 동대문 저 서울역 근방에서 그때는 다이아를 무릎에 대고 기다리면서 온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구데기가 나오고 무릎에서 나오고 이런 사람을 우리 직접 봤습니다. 욥기 7장 4절 5절에는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이를 낡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사례는 구데기와 흙으로 어복처럼 입혔고 내 가족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어려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다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예수님 믿고 제사함받아 어렵게 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쓸데없이 사탄마귀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권세 가진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6.25 사변이나 세방집회에는 절대 이렇게 죽음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죽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교회 가는 건 저리 가랍니다. 의사 말부터 먼저 듣습니다. 의사 포인트가 있다 하면은 누가 못 말립니다. 대통령도 의사의 포인트 있으면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다 캔슬해도 아무도 그게 돼서 가슴 못 합니다.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하고 다 순종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누가 6.25 사변 때 해방직후에 자살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고개를 이렇게 굶어 죽어도 굶어 죽지 자기가 자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식구 수대를 다 굶어 죽어도 절대로 가장이 양심이 가책되어 자살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모레면 3일째입니다. 우리의 유한순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일제의 모진 고문도 불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지금 길이길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도 유한순 누나 언니 하면서 아직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견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기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한마디 안 닫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도처소가 다 문을 닫고 꼼짝도 못하고 순종하는 참으로 마귀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드러나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의 세력들, 부정선거를 꾀하는 자들, 모든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서 다 폐마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을 본 사람 있습니까? 랜스데일은 저 한 할아버지는 목사님이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분은 자녀를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자기 창문 밖으로 길 건너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된대요. 전혀 어스름하면은 세 사람이 자기 집을 향해서 서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사람이래. 그림자 같은 사람.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세 사람이 서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자기 집을 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은 아만 해도 좋은 데는 못 갈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로 자기를 잡아갈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은 악령들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유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옴을 알도록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두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두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직을 하여 두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목사님만 다녀가면 며칠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인대요. 그러다가 며칠 지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자주 와줬으면 좋겠대요.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귀는 스스로 정체를 드러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마귀는 알고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일에만 정신을 팔려서 살 때는 귀신들이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뭐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겪을 줄 압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추석날 외삼촌 집에 자주 갔습니다. 외삼촌이 떡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탄 떡집에서 떡을 파는데 아 추석날 다 팔고 인절미가 한 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추석날 새벽에 나가지고 뭐 팔리면 팔리고 안 그러면 놔두보라 해가지고 인절미 하나를 갖다가 큰 이 상이 한 세 개 되는데 제일 끝에다 놔놓고 사람이 지나가나 보고 동생하고 외사촌 동생하고 같이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하니까 시장 전체도 안 문 닫고 추석날 새벽이 돼가 조용한데 한 사람이 흠상궂게 생긴 사람이 키는 막 그 2m 가까이 되는 사람이 더블백을 큰 거 얼마나 큰지 묵직한 거 하나 들고 가다가 아 임재민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 사과 갈란가 싶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떡 서가지고는 착 훑어보는 거요. 그러면 아 사람을 탁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냥
웅얼거리면 복음송을 하고 있었거든. 복음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모른 척하고 그냥 울렀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불렀어요. 불러보고 딱 나도 같이 보지. 그래 딱 돌아보는데 정말로 막 잡을 것 같아요. 그래가 또 불렀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두 번째 보니까 한참 오라보다가 눈을 차가 밑을 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불렀어요. 이만 부르는 거.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가는데 그 큰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가는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탑자인데 볼락 가는데 언젠가 기가 와가지고 기가 와가지고 내 발 앞에 발을 붙들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강도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여동생은 놀래가 엄마야 그럼 네 뒤에 숨고 나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멀쩡했어. 내가 강도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발부터로 막 그런 그래 예 가니까 내가 지금 송탄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강도질하고 공부 어떤 훔치가 팔고 이래서 먹고 사는데 오늘 갔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인데 여기 인절미를 보고 부모님 제사 생각이 나서 이것을 한판 사가려고 보니까 돈은 없고 내가 뭐 한번 째려보면 아무 소리 안 하겠지 그냥 가져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이 째려봐도 뜨겁지 말지 자수고 부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 어디 가느냐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뭐 쫓기는 신세인데 아 내가 친구에 보면 지금 잡힐 판이니까 그래 내가 꼼짝 못하고 그냥 내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도질 하지 말고 이제 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 강도질하는 것보다 더 몇십 배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 마귀들은 사탄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기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갑니다. 그냥 뭐 왔다 갔는 모르는 그런 흔적 없는 게 아니고 흔적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위축하면 안 돼요.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뒹구는 사람들 말이죠. 아무 이유도 없고 병원에 가도 이유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그냥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 부르라고 하고 계속 불러주고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계속 하면은 그만 갑자기 발작을 잃고 발발 떨다가 막 팍 잡아져 버려요. 그럼 다 깨버려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딴 걸 한 말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시집과 이전에는 시집만 보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게 대놓고 시집 가고 난 뒤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일 없다. 이 웬일이냐? 했더만은 아 뭐 꼼짝도 못하고 덜렁해가지고 뭐 손가락 움직이 나쁘다 하는 사람이 뭐 벌벌벌벌 때면서 일러가 툭구라디만은 그대 벌떡 일어나더라고. 뭐 무릎 꿇자 말자 막 일어나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무릎을 딱 꿇고 벌떡 일어나 어 알아보래 어어어 가지 어 다 알아서 때려. 며칠간 막 죽는 거 산다 막 난리 지고 막 어디다 전화하고 병원에 다 다니고 한 사람이 그만 나서 버리더라고. 아멘. 근데 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면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게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나 난 딴 말 했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릎만 꿇긴 낫거든. 그걸 모르고 참 별짓을 다 해본 일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리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들 있다 하면서 작두에 와가지고 춤을 춰요. 자기 신의 말 듣고 작두에서 막 춤을 춘다고. 못 봤습니까? 작두에 춤추는 거. 작두를 나누고 머리카락을 꼽아가지고 작두에 나누고 훅 뿌면 머리카락이 딱 잘라져요. 바찌 이거지 이제. 다 받는 바찌 가고 그러면 작두에 올라가 막 춤을 춰요. 그 작두에 요 날개 하나에 꼬꼬기 이를 서기도 힘드는데 거기에서 막 뛰어 춤을 춰요. 그리고 발바닥 하나도 안 걸려요. 저 신의 말 듣고 이렇게 작두에서도 춤을 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말 듣고 그대로 합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정부서 뭐 몇 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꼼짝도 못하고 교회 문도 다 닫고 모사님들 잡히갈까 싶어가지고 다 숨어버렸어. 다 어디 간 데 없어요. 지금 존재도 없어요. 같이 모이다 계속 모이도 안 해요. 같이 합해가지고 반항을 해야 되는데 반항도 못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놨습니까? 물론 뭐 총 들고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 아니라도 그냥 모여서 같이 시가행진도 하면서 교회를 오픈해 달라고 모여서 하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멍청한 사람들 지나가죠. 멍청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멍청한데 귀신들이 멍청한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귀신들이 멍청한 사람들 그런 애들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정말로 멍청해가지고 좀 헛다리 짚는 듯이 걷는 사람들 보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광경병이라고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광경병. 미친 개에게 물리는 거. 그건 광경병이라고 하죠. 미친 개에게 물리면은 이 지구상에서 광경병에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광경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뭡니다. 동물이고 사람이 없이 망물어요. 물린 사람은 또 광우병에 걸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광우병 환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피하고 몽둥이를 때리고 막 죽이고 이랬어요. 그거 물리면 다 병 걸리니까 뭐 개고 뭐고 아무 사람이 망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하고 그냥 어눌한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광경병 환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공수병. 물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물 없는 곳. 물을 두려워합니다. 이 공수병, 이 광경병에 걸린 사람일 때 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면 막 기갑을 하고 도망가고 막 팔팔팔 뜹니다. 꼼짝을 못해요. 물론 뭐 모욕이나 세수 같은 건 절대 안 하죠. 물을 겁이 나니까 무기 미친 사람하고 멀쩡한 사람하고 구분하는 물입니다. 물. 그냥 멀쩡한 사람 같아도 물을 두려워하고 모욕을 안 하려고 하고 물을 겁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은혜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인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미친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친 개나 또한 동물들에게 물리면은 바로 광경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빨리 맞을수록 좋습니다. 늦으면은 그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광경병 예방주사는 언제든지 어느 병원에 가도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 또한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고 싶은 생각 이럴 때는 좋지 않은 악령들이 우리를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에서도 올 수 있고 이는 분노에서도 올 수 있고 질투에서도 올 수 있고 욕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있으면 다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와 싸울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사탄 마귀 앞에 제시하는 순간 모든 성도를 참사하던 마귀들은 다 물러갑니다. 어떤 때는 그야말로 뭐 아무리 광암 질러도 안 나가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익 하고 얼굴 앞에 싹 내밀고 그들 발로 잡아지 되면 가다다스러. 이거 뭐 똑같은 손바닥인데 그냥 예수 불러가라 아멘도 안 되는 것이 그냥 예수 피카니까 뭐 발로 잡아서 다다다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새벽 되면은 드르르 떨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느냐 거기에 달려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욕심에 쾌락에 가득 차서 악령을 품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120년 문도 앞에 나타난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같이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번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온적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이 아들 딸 모든 재물을 다 잃고 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욥의 몸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욥은 3장 24절 26절에 욥은 탄식했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탄식했습니다. 의인 욥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승천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기도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과 모든 무신론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기들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자기들의 계획들, 모든 부정선거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원천하에 다 공개되고 그들은 속히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도 악을 행할 것입니다. 대통령 돼보이 뭐합니까? 국회 의석이 180석이 넘는데 대통령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정해가지고 막 막아나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이 악한 세력들, 악한 생각들, 모든 깨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그들이 다 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4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명자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만나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이 밤에 214장 부르신 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평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고 열의 공로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이 하시는 것이니 그의 대원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영적 대통령 모든 우상을 나버리고 죄악을 나버리고 악한 곳을 나버리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천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배의 마다 인천만 찬양하고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나버리고 욕심을 나버리고 악한 곳을 나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 우리가 목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우리의 귀한 구하는 기도가 결단코 헛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심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나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에 풍요했으며 우리가 너무 아버지 모든 것을 갖추어 있어서 삼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제는 뭔가가 반성하고 이제는 뭔가가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서 이처럼 아픈 고비를 마셔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꿇어앉아서 꿇어앉는 무릎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에 지도자를 세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우리라.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다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입술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맺힌 일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만세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느레미야 구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나이다. 하나님의 이렇게 긴 장기간 동안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오니 감사 영광 올려드렸나이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내 나라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이 인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긍휼히 보여 주시옵시고 내 나라를 좌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셔야만이 민주주의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옵시고 하나님 움직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아버지와 내 나라 내 민족이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세워주셔야 반드시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작용하지 아니하고 붉은 물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하나님 유관천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하고 옥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고 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라 하신 하나님 이번 대선에 하나님께서 거짓과 부정과 모든 것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문제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크리스천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주의 종들이 곳곳에 일어나 아버지와 요한 베슬레와 같이 디엘무드 같이 성령의 바람이 능력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아버지란 예수 성령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마지막 선교를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민족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앞에 돌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탁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으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다 참석하고 모이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주님은 보셨지 않습니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가끔 가끔 참석하는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담대히 서서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저의 아버지의 이름을 의탁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리는 남북통일입니다. 이 여정이 정말 남북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런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을 거면 통일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이 여정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정말 남북으로 통일된 들 하나님 좌영 세력으로 북한의 그 악한 하나님 공산주의 세력으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 교회들은 존속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할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주님이시여 정말 사용 대상의 일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자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난폐된 간천만도 하나님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에 하나님 하나의 헌법으로 상정되기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저희가 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이렇게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니 불쌍히 보시고 정말 저희 주의 종들이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국률과 자비가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에 의탁하여 저희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한 분 한 분의 목사님들의 귀한 천사들이 금대접에 저희들의 기도를 담아 주님 보좌 앞에 가서 다 쏟아놓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 향기를 맡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남북한이 꼭 통일되되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하나님 지역교회에서 주여 주여 정말 고통받고 그들의 믿음은 저희들보다 순수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여 그 지역에서 죽어간 많은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왔지만 복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의 순교의 피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헛되이 넘기시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결코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도로 모여서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머리 숙여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면서 또한 정말 다른 목사님들의 모든 노고를 저희들은 그저 거저 누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주간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남북통일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추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전 세계에 하나님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복음의 씨앗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들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찾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 속에서 공중제 이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정말 모든 세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기쁨 그 누림과 하늘나라에서의 그 정말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 저희들과 또 북한의 모든 저희 동포들과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궁정에서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며 멸관 벗어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궁정에서 드리는 그 영광의 찬송 속에서만 살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태평양, 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리 새가 이쪽에 많아도 하나님이 이쪽에 손들어 주면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만세. 네, 만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95장 할렐루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의 천한 죄체 버거우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 Come on.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머리숙인 하나님의 종님들 머리 위에, 조국의 대통령 후보들 위에, 또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어둠의 영에서 깨어나서 올바른 투표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조국 동포들 위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